안녕하십니까. 고승보보 경호스님 편지 38회차 서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장암의 49제 천도제에서 아니 오늘의 이 49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올리는 것이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좋은 곳에 가려면 살아서 좋은 일을 해야지 죽고 나서 아무리 음식을 올리고 기도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하셨소라고 해 있는데, 자, 김 부자는 자기 아버님의 천도제를 망쳐놓은 경어스님을 분한 모습으로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데, 경어스님이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어요. 이보시오, 재주울은 그렇소이다. 오늘이 바로 저승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식구제가 아니오. 화가 잔뜩 난김 부자는 그로소.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어찌 이런 행패를 부리는 거요? 자, 잠깐 노기를 푸시고 왜 그런 것인지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소. 말씀해 보시오. 자, 오늘이 바로 돌아가신 망자의 49제인데 망자는 오늘 시황 앞에 불려나가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될 것이오. 귀한 생명을 죽이지 않았는가? 남의 재물은 훔치지는 않았는가?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나누어 주었는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은 나누어 주었는가? 자, 그런데 돌아가신 망자께서 살아계실 때 그러한 공덕을 얼마나 많이 쌓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자손들이 극락왕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냥 부탁을 하고 비는 것이 낫겠소? 아니면 차라리 오늘이라도 떡이나 과일 한 조각이나마 얻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저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공덕을 쌓는 것이 낫겠소? 과연 어느 것이 제주님의 아버님이 극락왕생하는데 더욱 큰 도움이 되겠는가 말입니다. 한참 동안 경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 부자는 한풀이 꺾여서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냥 천도제만 잘하면 스님의 원력으로 극락가는 줄 알았지요. 그러자 경어는 다시 재주얼은 잘 들어보시오. 부처님 제세시 어떤 부자집 장자가 돌아가셨는데 그집 자손들이 부처님께 좋은 곳에 나게 해달라고 축원을 부탁을 해서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자손들에게 그대들이 저 연못에 돌을 던져보거라. 그러면 그 돌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물으니 그 자손들은 물에 가라앉습니다라고 했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럼 만일 내가 저 돌을 물 위에 떠오르게 해달라고 빌거나 축원을 하면 돌이 물 위로 떠오를 수가 있겠는가 하고 물으니 그 자손들은 아니요 떠오르지 않습니다라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좋은 곳에 나려면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는 나쁜 일을 하고 좋은 곳에 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많은 음식과 재물을 바쳐서 기도를 한들 되는 것이 아니니라. 좋은 일을 해했던 사람은 지옥으로 가라 해도 극락에 이를 것이요. 나쁜 일을 해했던 사람은 아무리 극락에 가게 해달라고 빌어본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느니라. 라고 했는데. 아무리 많은 기도나 천도제를 한다 해도 결국 자신이 지은 대로 받는 것이지. 그런 걸 한다라고 해서 지옥 갈 사람이 극락 가는 것도 아니고 극락 갈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49제 천도제를 하려면 그러한 뜻을 바르게 알아서 다만 한 가지라도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쓸데없이 음식을 차려놓고 빌고 매달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오. 김 부자는 잔뜩 고개를 숙이면서 49제 천도제의 뜻이 그러한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절의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요라고 하자 경어스님은 허허허 절간에 재물이 쌓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 차라리 이 돈으로 인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거절을 하지요.
김 부자는 아니 스님 저도 부처님께 시주를 해서 복을 지으려 하는 것이니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자 경어 스님은 다시 허허 부처님은 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슴서리 하는 김서방, 이서방이 부처님이고 못 먹고 못 입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 것이니 부처님께 복을 지으려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것이 불공인입니다. 그러니 부처님들께 복 많이 지으십시오라고 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 엿살펴보기로 하고요. 고승보법 경어스님 편 제38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